다음 곡도 피아니스트 이영우 씨의 작곡인데요. 저희 다음 곡을 다음 곡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고 뭐 시간이 부족하나 뭐하고 아니면 2분 때 잠깐 하겠습니다. 마이크 없어요? 어, 마이크. 네, 간단하게 꼭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노래 제목 미샤 월 몽크라는 노래인데요. 미샤 맹거버그라고 네덜란드에서 되게 약간 아방가르드하고 되게 프리 재즈에서 되게 명성이 높으신 노래 아 분인데 그분이 얼마 전은 아니고 제가 라이브로 보지 못할 정도로 일찍 돌아가셨어요. 그래서 그분과 또 제가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텔로니우스 몽크의 되게 공통점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그분들을 추모할 겸 영향을 많이 받은 노래입니다. 잘 들어주세요. 감사합니다.
감사합니다.